실전 편지 클래스 두 번째 시간으로 캣컷 PC 버전에서 자막 넣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캣컷 영어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어판 사용을 원하면 상단 메뉴에서 세팅을 선택하고 랭귀지 탭에서 한국어로 변경하면 됩니다. 컷 편집이 끝난 영상에 자막을 넣어 보겠습니다. 컷 편집 방법이 궁금한 분들은 우측 상단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우선 플레이헤드를 자막 넣을 위치에 둡니다. 자막을 생성하기 위해서 상단 메뉴 중 텍스트를 선택하고 기본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가져옵니다. 자막 클립을 선택하면 자막 효과 설정창이 나타나고 기본 탭에서 자막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막 작성란 바로 아래 글꼴 메뉴를 눌러보면 모드와 상업적이란 탭이 보이는데요. 모드 탭에서는 캣컷 PC에서 제공하는 글꼴뿐 아니라 내 PC에 설치된 모든 폰트를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거나 상업적 용도로 쓰려면 반드시 사용 글꼴의 저작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글꼴을 확인할 수 있는 눈누와 같은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캣컷의 상업적 탭에 있는 글꼴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우스를 글꼴 위에 올리면 플레이어 모니터에서 해당 글꼴로 자막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꼴 우측에 아래 화살표 모양이 있으면 아직 다운로드가 되지 않은 상태이니 다운로드 후 사용해주세요. 글꼴을 선택하고 글꼴 크기나 색상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설정 스타일에는 여러가지 프리셋을 제공하고 있어서 자막을 원하는 스타일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꼴의 색상을 바꾸거나 획을 체크해 테두리 색상이나 두께도 조절 가능합니다. 자막의 위치나 크기 조정도 설정창에서 가능한데요. 플레이어 모니터에서도 마우스를 이용해 위치와 크기를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막 설정창의 정렬 아이콘을 활용하면 자막의 중앙 배열이 용이합니다. 상단 애니메이션 탭을 선택해 자막에 모션을 줄 수 있습니다. 인 메뉴에서는 자막이 나타날 때의 모션을 선택할 수 있고 아웃 메뉴에서는 자막이 사라질 때의 모션을 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효과를 클릭하면 자막의 모션이 바로 적용됩니다. 설정창 하단에서 애니메이션 효과의 길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자막이 손쉽게 완성되었네요. 이제 하단 자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막을 넣을 위치에 플레이 헤드를 두고 기본 텍스트 하나를 가져옵니다. 자막 내용을 작성한 후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고 글꼴을 선택합니다. 이번엔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모드 탭의 시스템 글꼴 안에 들어있는 게 내 PC에 있는 폰트입니다. 폰트를 선택하고 설정창 아래로 내려오면 배경 항목이 보이는데요. 체크박스를 누릅니다. 자막에 배경이 생겼네요. 배경의 높이와 너비를 적당히 조절해주면 하단 자막이 완성됩니다. 똑같은 디자인으로 자막을 계속 넣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자막을 복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캣컷 PC 버전에서 자막 넣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